자, 여러분이 생명을 배우시고 기본 여건, 생명적 여건을 배우셨습니다. 생명과 함께 그 기본 여건을 갖추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필요가 없다. 그 기본 여건 중에 절제도 있고 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도 돈 드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운동하는데 누가 돈 내라 그럽니까? 네, 맑은 공기, 물, 여러분 다돈 드는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들어야만 뭔가 좋은 걸 먹을 수 있고, 돈이 들어야만 뭔가 특별한 의술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래서 참이 완전히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자, 그 중에 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 하면, 이제 초보자들은, 뉴스타트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상 음식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병이 낫는다는 이런 잘못 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음식에 자꾸만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시느라고 휴식이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아주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뉴스타트의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음식이고 두 번째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에 좀 이력이 붙으면, 도가 트면, 이제 물 마시는 대로 이제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배워보신 바대로, 제가 처음부터,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내적 환경이 있고, 외적 환경이다. 근데 유전자가 진짜 강력하게 막대하게 영향을 받는 환경은 외적 환경보다, 외부 환경보다 이 내면적 환경이다. 즉, 우리의 뜻에 유전자는 정말 막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도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동일할지라도 생각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면, 느낌이 달라지면, 네, 유전자의 변화로. 코끼리도 외부적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을지라도 이 내면적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생길 때는 결국 그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지금 탄생됩니다. 그래서 참, 이 내면적 환경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여덟 가지 그 기본 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부적인 것을 잘해도 내 마음속에 아하, 생명이 남겼구나. 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는 에 이런 이 원칙, 생명의 진리라고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신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결국은
제가 저녁에 당뇨병 강의 할때 말씀드린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예요? 건강식도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마음에 어떤 신뢰심은 없고, 에이, 재수 없이 당뇨에 걸려가지고, 맨날, 풀이나 먹고, 운동이나 해야 하고 사는, 이런, 참 한심한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내면적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내면적 환경을 확고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신뢰요, 믿음이다. 진선미, 그 진리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뢰 바로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휴식입니다. 아, 이 휴식이 또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 여러분,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밤에, 밤 12시나 돼서 출근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퇴근하죠. 이 밤에는 사람이 쉬게 되어 있습니다. 휴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휴식할 때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운동도 좋지만, 이 아주 양질의, 아주 좋은 질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휴식을 즐길 줄을 잘 모릅니다. 휴식하라 그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겹다고 그러고, 뭔가 항상 긴장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산 기간이 한국서 산 기간보다 훨씬 길죠. 미국서는 그건 지금 40년 사 미국서 산 세월이 40년이에요. 자, 근데 여기 살아보면 이 사람들은 참 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면 보여요. 이 사람들은 줄을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일단 줄을 섰으니까 이제는 언젠가는 뭐예요? 이제 내 차례가 온다. 그러면 편안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신문을 본다든가 뭐 책을 읽고 있다든가 뭐 담담하게 조용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거 왜 뭐하냐 저거? 이 조바심이 많아요. 이거 참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은 좀 쉬라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모르고 자꾸 조바심을 내요. 이 면이 아주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조바심이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저도 조바심 내더라고요. 공항 가서 꼭 이러고 해요, 저도. 그냥 미국 사람들 그렇지 편안하게 그냥 기다려. 이거를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하와이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인 환자들 대상에서 세미나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하와이 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아예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출발 시간 한 30분 지나니까, 비행기를 태우질 않아. 그러더니, 비행기가 지금 이 수리를 할 곳이 발견이 돼가지고, 다른 비행기를 가져와야 된대. 야, 그 다른 비행기가 어디서 오냐? 했더니, 저 워싱턴 DC에서 와야 된대. 그럼 그게 얼마나 걸려요? 그 시간이 한 4시간 걸려요. 그쯤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어떡할까요? 막 소리치고, 뭐야, 이거, 뭐지, 이런 것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용해요. 그래가지고, 4시간 기다려서 비행기 왔어. 와서 타래요. 근데 탔죠. 탔더니 또 안 가, 이번엔. 아, 또 무슨 결함이 되는 거야. 그 또 내리라는 거야. 아, 이 미국 사람들도. 그냥 내려.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내려. 저도 막 열받는데. 내려.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를 해야 된대. 그게 한 2시간 걸린대. 와, 그래도 이 사람들 조용해요. 그러니까 총 뭐야 한 6시간, 7시간 넣어준 거야. 아, 그래서 술이 다 됐다고 해서 타래요. 다 타. 딱 타니까 이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7시간을 기다렸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된다.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승무원이 서류를 나눠줄 테니까 거기에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 정확하게 쓰면 200불씩 물어주겠다. 그리고 오늘 밤에, 오늘 이제 하와이에 도착하면 아마 한 새벽, 1시 반 정도가 될 텐데, 책임지고 호텔에 다 예약을 해볼게요. 그죠? 호놀룰루에 도착을 다 하니까 버스들이 쫙 기다려. 다 타래. 타니까 호텔을 쫙 가서 방 탁탁탁탁 해서, 예, 세워주고. 그래가지고 규정대로 뭐예요? 조용히 끝나. 그럼 그 소리 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리부터 치고 봐. 이야,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야,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조바심이 많고 그런 일을 또 한번 제가 워낙 비행기를 많이 타고 온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한번 브라질에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들도 느긋해요. 조바심 내고 소리친 사람 한 사람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 이상해요, 안 해요? 네, 우린 소리치는 게 정상.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을 댕겨보면,
우리가 정상이 아니고 뭐예요? 쟤네들이 정상이고 쟤네들이 잘 쉬어요. 자, 우리가 쉬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냥 누워서 쉴 수도 있어. 그러나 아무리 육체적으로 누워서 쉰다고 해도 마음이 바쁘면 그거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그거 쉬는 거 아니에요. 이 휴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휴식은 휴식을 할때 휴식을 해야 그 때가 돼. 우리 인간이 휴식할 때는 언제게? 예, 해가 지고 해가 뜨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호르몬 유전자, 호르몬을 생산한 유전자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 해가 지면 꺼지는, 서서히 꺼지는 유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해가 뜨면, 예, 이제 나는 아직도 새벽 5시 반에 해가 뜬다면, 나는 아직도 자고 있어도 유전자는 혼자서 켜져요. 그게 생명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깼을 때 우리가 행동하도록 생명이 우리의 95%의 무의식 속에서 다 작용. 그것이 우리가 쉴 때.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암 발생률을 조사를 해봤어요. 밤번들이 뭐예요? 훨씬 더 암. 그래서 이 밤에는 휴식해야 되고, 또 휴식을 해야만 회복이 잘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휴식 시간은 해가 지고 뜨는 것과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하루의 휴식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꼬박꼬박 매일매일 그렇게 지켜주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요즘 세상에. 맞아요, 맞아요. 일이 밀려가지고 뭐 빨리 지금 마감 시간이 가까워. 그럼 밤도 새야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휴식이 충분히 안 되면 유전자가 손상이 갔을 때,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손상이 갔어요. 유전자가 충분히 회복이 안 돼요. 휴식할 때 회복이 돼요. 사실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하시지만은 이 시간이야말로 뭐예요? 그야말로 휴식 시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충분히 잘 쉬었다. 이런 것을 하루하루 느끼면서 사실 때이그 휴식할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독감도 결국은 여러분의 T세포하고 독감 바이러스하고 몸속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휴식할 때잘 싸워. 암세포를 죽일 때도 휴식할 때잘 죽이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그 휴식의 질은 외부적으로 내가 일을 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의 쉼이에요? 마음의 쉼.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이제. 몸과 마음이 잘쉴수 있는 때는 결국 좋은 양질의 수면을 취할 때입니다. 그렇죠? 아, 잘 잤다. 이거 참 치유에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시작하고, 먹는 것이 이제 회복이 되면, 치유는 저절로 뭐예요? 되는 거예요. 저절로라는 것이 저절로가 아니고
누가 해주는 것이 저절로입니까? 아, 생명이 와서 해주는 것이 저절로. 그래서 정말,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잠을 잘 못 자겠다는 말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말은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뭐예요? 뭐를 확실히 믿을 수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네. 강의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고 나만은 예외일 것 같아 자꾸. 누구든지 생명을 확실하게 받고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뉴스타트를 확실하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날 수 뭐요? 있다. 그 맞는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인데 나는 그래도 뭐요? 불안한 것은 내가 그 뉴스타트의 생명의 진리를 믿을 수가 뭐요? 없어서 결국은 불안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에 의존하고 믿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 왜 어떤 사람은 확실하다 이제 탁 믿어요. 믿고 마음 편안해져. 그럼 그런 분들은 확실히 진전이 빨라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박사님 강의 말씀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적용이 될 것 같지가 뭐예요? 알아, 이상하게. 누가 나와가지고 회복 얘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 그래. 저 사람이 그런 지경에서 저렇게 회복됐다면 나도 뭐예요? 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회복 얘기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참 좋겠다. 자기야에게는 적용을 뭐요? 적용하지. 그게 참 부정적인 얘기예요. 적용.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신뢰를 하자. 그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상해 안 해? 난 왜 이렇게 못 믿을까? 내 마음이 뭐예요? 왜 이렇지?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확실히 이게 잘못 생각하는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네. 여기 모녀가 오셨다가 그저께 가신 분이에요. 그 딸이 환자인데 여러분 제가 첫 강의를 딱 하고 나면 벌써 첫날 저녁에 강의가 딱 끝나면 뭐예요? 얼굴 표정이 뭐예요?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서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악수하고 그러고 한 여성이 그냥 그냥 뭐 강의를 들었는지 뭐예요? 안 들었는지 그럼 무표정 아시겠죠? 그러더니 이제
잠도 안 오고, 먹는 것도 그렇고, 예. 네. 잠은 다 퍼졌는데. 지금 이 뉴 스타트 생명 아니면 병원에서는 뭐예요? 끝났네.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 자, 지금 집에 가면 뭐 하실 건데? 그러면 집에 딱 차 타고 도착해보세요. 뭐 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근데도, 툭대고 간다는 거지. 이게, 제 정신이 뭐예요? 그냥 현재,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이게 내 마음, 사람들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담배를, 담배 없으면 뭐예요? 못 살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그래 놓고는 또 뭐라 그래요? 담배 다 피우고 꽁 적으면서는 뭐라 그래요? 끊기는 꺼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이 이게 웃기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왔다 갔다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면 절대로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옳다는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피우고 싶으면 피우고 끊고 싶으면 뭐요? 끊었다가 또 피우고 싶으면 또 피우고. 네. 이러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여러분, 그건 왜 그래요? 왜 정반대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 없으면 난 못 산다고. 이 정반대가 되는 두 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담배 끊으려고 하면 뭐예요? 담배 피우고 싶어 하는 나가 막 담배 피우려고. 발광을 해. 그 왜 그래요? 배웠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뇌는, 우리의 뇌를 뭐가 지배해? 영이 지배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 영적 에너지가. 그래서 성령은, 정신님은 담배를 끊어라.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돼. 라고 하는 올바른 진리의 생각, 선한 생각, 얼려주는 것. 그것이 성령이야. 그것이 정신. 그 다음에 잡신들은 뭐라고 그래? 그냥 피워. 술 생각나면 그냥 마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평생토록 내내 뭐에 투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령과 악령. 정신과 잡신이 투쟁.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잡신의 노예가 될 수는 뭐예요? 없다! 해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 쪽으로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 갈등을 하고 삽니다. 이 갈등 때문에 정신과 잡신의 갈등, 선과 악의 갈등, 진리와 거짓의 갈등, 예. 이 갈등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쉼이 없고 맨날 걱정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뉴스타트에서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충분히 내가 잠을 잘 자려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평화로워야 돼요. 이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게? 그게 잡신이야. 그러면 잡신을 몰아내야 돼. 간단해, 원칙은. 잡신을 어떻게 몰아내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를 해도 기도한다고 금방 해결되는 것도 정 해결이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사님 강의를 듣고 있으면 골아 떨어진대. 예. 네. 그건 왜 그래요? 강의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 긍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래, 맞다. 그래, 그럼 희망 있다. 이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뇌파가 편안한 알파파로 변했고, 그러면 평안해지고, 그러면 피곤하면 잠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걱정거리에 집착하면 밤새도록 걱정거리가 끌려댑니다. 그러니까 그걸 털어야 돼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거부. 여러분, 뭐 사람들은 이상구 박사는 뭐 이제는 뭐 성인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이상구 박사님 절대로 그 마음 속에 뭐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뭐 긁어긋죠. 긁어긋죠.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속초는 주말이 되면 이게 이제 서울서 관광객이 더 몰려와서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길거리가. 어제 저녁부터 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하고 거리가 뭐예요? 1시간 반밖에 없어요. 네. 네. 옛날에는 동홍천에서 고속도로가 끝났는데, 이제는 막 인제해가지고 막 한계령도 막 그 밑에 막 터널 뚫어가지고 굉장히 가까워요. 아마 이제 속초에 이제 관광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초가 난리 났습니다. 그 고속도로 개통돼가지고 되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막 여기에 막 대형 막 그 리조트 시설들 짓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차가 복잡한데 제가 가다가 옆에 길가에 세워놓은 차하고 너무 이렇게 이제 가까워진 거죠. 그 차 백미러를 제 차가 뭐예요? 제 차 백미러를 탁 쳤어. 그러니까 저 차는 백미러에 이렇게 접어져 버려. 저 차는 이렇게 가다가 탁 쳤어. 접어져. 그 차는 뭐예요?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거꾸로 됐어요. 이렇게 박살난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이 저녁 8시 20분. 비는 부슬부슬. 아무도 본 사람 없어. 본 사람이 있다면 뭐 간단히 해결됐을 텐데.
이게 본 사람이 없을 때 문제야. 잡신이 저보고 뭐라 그랬게?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럼 하나님 저보고 뭐라 그래? 당구야, 정신 차려. 유혹이 돼야 안 돼요. 그래요. 이제 제가 만약 그걸 그냥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뺑소니 쳐버렸다. 그러면 뭐가 해로울까요? 제가 잠을 못 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갚아내게 돼요. 왜 그래요? 그래서 그 백민, 아무도 본 사람 없고, 들킬 리는 없어. 들킬 리는 없어. 근데 왜 잠을 못 잘 가능성이 나를 뺑소니를 치게 만든 놈은 누구요? 잡신이야. 그러면 내가 잡신한테 나를 뭐요? 맡길 거야. 그게 문제라. 응. 그래서 잡신이 내 마음을 더 뭐요? 지배하도록 내 혼을 팔아먹어. 그래서 영들의 지배를 인간은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법적으로 뭐 손해를 안 봤다 뭐 해봐야 뭐요 다 값을 치르게 돼요. 그런 것을 죄값이라고 합니다. 네. 그 죄값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면 뭐예요? 다 죽어서 흙이 돼서 없어져요. 그렇죠? 우린 다 그래요. 다 그런 거를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성경. 너희들은 뭐예요? 죄값에 따라서 다 죽을 수밖에 뭐요? 없다. 죽음. 결과는 죽음.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가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진짜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자식들이 죽어서 흙대버리는 꼴을 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오셨어. 왜? 뭐 하려고?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게 구원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거. 그럼 그 죄값이 뭔데? 죽음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죄값.
불안과 뭐 공포와 이런 모든 죄값을 자기가 뭐요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돼서 왔습니다. 인간이 되신 목적이 뭐게?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려면, 죽어서 죄값을 치르려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죄값을 대신 뭐요? 지불해버린 거라.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뭐요? 계속 죽어요. 죽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와서 죽음이라는 대가, 죄의 값을 치루었다 해놓으면, 자, 이상구 죽을 거요. 죽을 거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상구의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부활로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죽음을 하나님 자기가 뭐요?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죽음은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뭐요? 생명으로 죽은 이상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가지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와, 여러분. 예. 네. 그렇게 하나님이 값을 치루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뭐 만들었습니까? 납품하고 막 그 밤새도록 했다고 합니다. 못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내면 그 사람들이 보내고 나서 지불합니까? 한 달 뒤에. 그래서 이제 옷을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다 보내면 이제 한 달 후에 뭐예요? 이제 입금을 시켜. 그렇죠? 근데 입금을 받으면 그 사람 서류에 뭐라고 찍어요? 완불이라고 찍죠. 그렇죠? 완불. 완전히 지불했다. 그렇죠? 영어로는 뭘 찍는지 아세요? 예. 네. 페이드라고 찍습니다. 완불입니다, 이게. 완전히 뭐예요? 지불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그 다 이루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완불을 했다, 이 뜻입니다. 예, 네. 완불.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완불했다 해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진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게 돼 있어.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도 믿겨, 안 믿겨? 안 믿겨. 왜 안 믿기게? 잡신들이 못 믿겨.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트 강의도 완벽하게 강의는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못 믿어. 왜?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도 뭐예요? 아니에요. 믿고 싶은데 안 믿긴다고 그래요, 사람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연세대학교 있거든요. 연세대학이라는 대학이 예수 믿는 대학이에요. 유아여대도 그렇고 서강대학은 천주교 대학. 제가 연세대학교 댕길 때는 완전 무신론자였어요. 아, 예수 믿으라 캐사서 얼마나 신경질 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 아이, 제풀 시간 안 들어가면 낙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위에서 뭐예요? 자리 체크합니다. 그 이제 체불 시간 들어가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시간 낭비에다가, 예?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지겨워 죽겠고, 예?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놈들이 더 미워. 그래서 제가 우리 클래스에 예수 믿는 이제 학생들이 한 20명 있었는데, 그 놈의 새끼들은 얼마나 미운지 막. 그래서 이제 그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그런 이제 회가 있었는데, 그 회장이 이제 이름이 방영수라는. 그래서 이제 방영수, 야, 방영수, 일로 와봐. 그러면, 아, 그 친구가 참으로 예수를 잘 믿었던 것 같아. 방영수, 일로 와봐. 그러면 제가 뭐 때문에 오라는지 뭐예요? 다 알면서도 희죽희죽 웃으면서요. 상구야, 왜 그러니? 탁 이러면서. 그래서 너 하나님 믿는다지? 그럼 봤어? 보지 못했지. 보지도 못하고 얼마 뭘 믿어, 새끼야. 왜 그러니, 상구야. 화도 안 내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안 보이면 없다. 여러분, 이거 무식한 소리 아니에요. 진짜 무식한 얘기죠. 사랑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럼 사랑 안 보인다고, 없다. 만져봤어? 이거 무식한 얘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진짜 있어요. 생명이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있어요. 중력.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이 안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뭐 난리를 치는 게 이건 참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랬던 이상구가 여러분 앞에서 뭐 십자가 어떻고 했었는 거 보면 이거 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헷가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헷가닥입니다. 아시겠죠? 네? 헷가닥. 아, 그렇다. 그 놀라운 깨달음이 어느 순간에 오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자 확신이라는 게 자리를 탁 잡아.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게 자리를 잡으면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뭐요? 지불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어 있고 내 속에는 영생이 뭐요? 있다. 이거를 믿을 수가 있겠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사실 믿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합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옛날에는 예수라는 작자가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하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기 말 듣고 받아들이고 또 나 보내시니 보내시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 영생을 뭐요 얻었고래 영생을 얻을 예정이 아니고 얻었고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 나간다고 믿는다는 사람들, 이거 실제로 안 믿어요. 내가 앞으로 잘,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뭐예요? 영생을 주시겠지. 아니야, 영생을 얻었고요. 그 저는, 이거 뭐, 이거 번역을 잘못했나. 그래서 한번, 영어 성경으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has. 그렇죠? 고거다. 뭐예요? has eternal life. 영생을 뭐 했고, has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have라.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어가지고 영생을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뭐요 하려 하십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말 성경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뭐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아까 제가 금방 보여드린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근데 말은 같은 말이에요? 아니요. 같은 말이요. 왜 같은 말을 하면서 여기에는 영생을 얻게 해 줄 예정이다. 그리고 아까 거기는 뭐요? 영생을 얻었고, 가졌고. 응.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얻게 할 예정이 아니고 뭐예요? have야, have. have는 뭐예요? 자, 영생을, 이건 eternal love, 영생이다. 영생을 뭐예요? 가진 것이라 그러잖아.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못 믿으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믿는다고 원받는 게 아니야. 아니고, 일단 믿었으면 지금부터 뭐예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중에 뭐예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자,
잘 심사해가지고 그것도 또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결정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훨씬 더 쉬워. 헷가닥 할 필요 있어 없어. 헷가닥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이 헷가닥을 못 해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예수님 말을 못 받아들여.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헷가닥 해가지고, 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뭐요? 되었고, 이제 나는 지금 영생을 가졌다. 헷가닥을 진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게? 진짜 헷가닥 해가지고, 야, 나는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면 그 사람은 진짜 헷가닥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와, 뭐 이 세상에 다른 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만 하고 살게. 이렇게 돼요. 근데 진짜 헷가닥을 안 해본 사람들은 당신은 지금 영생을 가졌다. 믿음은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면 아무 따나 살아도 되겠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결국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아무 따나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살아도 된다는 얘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착하게 살아야 구원 받아요. 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헷가닥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 후닥닥 바뀝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에 쪼들리다가 복권을 샀는데, 1000억짜리가 뭐예요? 당첨이 되었다 하면,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내 계좌에 입금은 아직 안 됐어요. 6개월 후에 입금된대. 그러나 입금되기 전부터 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야죠. 1000억 부자야 아니야? 1000억 부자가 내가 진짜로 됐다고 믿으면 그날부터 나한테 돈 빌려가가지고 돈 100만 원 빌려가지고 아무리 갚으라고 해도 못 갚고 미안하다. 그런 친구한테 가서 뭐라 그럴까요? 야, 먹고 떨어져.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뭐예요? 말해. 도와줄게. 이렇게 믿으면 변화시킵니다. 이 헷가닥해서 믿으면 변화된다는 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불했다고 부르짖은 것을 안 믿어요. 십자가에서 안 끝났다. 이것이 심각한 제가 쓴 책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이거를 믿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저 교단 사이에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에 관한 그 뭐를
좀 알아보시려면 제가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고 예,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안식일 교단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불안이 없어지고, 그렇죠? 또 내가 갚아야 돼, 돈 갚아야 될 사람이 있어. 지훈이한테, 지훈이한테 내가 돈을 500만 원 빌려가지고, 지금 형편이 나빠져가지고 돈 달라고 저보고 그랬으면, 야, 돈 빌려서 가봐. 내가 뭐예요? 두 배로 갚아줘.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천억짜리 복권에 당첨돼도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세상에 영생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뭐예요?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암이 대수요? 내가 죽어봐야 뭐예요? 살아난다니까! 그거를 믿는다면 이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죽을래도 죽어도 나는 살아. 뭐요? 나니까.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희망이 있어야 돼. 그거를 다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이야. 그래서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뭐예요? 아니,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은 완성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은 성령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불안감은 해결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암에 대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꾸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요. 나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드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여러분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자신이 부활하셔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곧 돌아온다. 뭐를 예비하며 너희들의 뭐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서 처소를 예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나는 돌아와서 너희를 뭐요? 내 있는 곳에 데려간다. 그렇게 딱 약속을 했어.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거지.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뭐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뭐요? 할 것이다. 이미 그 처소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결정됐어 안 됐어? 결정되어 있는 거야. 예비되면 내가 와서 데려가. 그것을
믿으면 돼, 우리는. 그렇죠? 그 믿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사람 변해. 그래서 천억짜리 복권 당첨을 믿어도 내가 어떻게 돼요? 우와! 이야! 그 순간부터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데. 영생에 여러분이 영생을 믿음으로 얻었다 하면 이건 뭐예요? 천억 가지고는 영생 돼, 안 돼? 천만에 안 돼?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진 사람, 죽어도 살아날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진짜 멋진 사람이 될 수가 뭐예요? 있다는 거지. 진짜 멋진 사람. 네. 네. 이거를 못 믿으면 아, 나도 영생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아, 부활시켜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이거 따분하기 짝이 없어.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따분한 신앙생활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거는 괴로운 무거운 짐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님은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이 이거를 믿게 하려고 밤낮 주야로 뭐예요? 속삭입니다. 이거 믿어.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뭐야? 아, 내일 모레 그렇게 잘 될까?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믿게 하려고 해도 뭐예요? 관심 없어. 지금 이 세상 일이 뭐예요? 너무 중요해. 자, 여러분 일단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네?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감이 안 잡혀.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은 뭐는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제 값을 뭐예요?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이미 제 값을 뭐예요? 지불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느 날인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뭐예요? 바란다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조사해가지고 따지고 해가지고 파악하면서 점수 매겨가지고 네. 합격 불합격 그거 절대 뭐예요? 아니야. 상구야. 네가 믿을래? 네가 이제 믿을 수 있냐? 와 그렇지. 믿어줘서 고맙다. 그런 분이 하나. 네. 아, 멋진 하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멋지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뭐요?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